나야, 아직 안 끝났어? 알았어. 여기 걱정하지 말고 여기 마치고 천천히 와. 끊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방에서 제가 못할 짓이 어디 있겠어요. 내 눈앞에서 여자를 끌어안고 모텔로 들어가다 나오는 걸 목격했는데요. 어떻게 눈이 안 뒤집히겠냐고요. 아무리 제가 외도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차로 들이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면 외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까? 자,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신 부인께서 고의로 차를 가지고 남편을 치웠다는 얘기신데, 현장에 계셨다면 차로 치기 전에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제가 말렸다면요? 그 후에 이 사람 다시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이 사람 병이에요.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요. 병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바람만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의부증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예! 결혼한 그날부터 이 사람 다른 여자를 만나면 용서 안 할 거라는 둥, 같이 죽을 거라는 둥 얼마나 협박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한테 여자들이 좀 따르긴 합니다. 아니, 싫다고 해도 쫓아온 걸 어떡합니까? 이 얼굴을 뭉개버릴 수도 없고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요, 부인께서 명백하게 목격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방 안까지 들어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대화만 나눴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다른 여자하고 그런 곳에까지 가서 대화를 나눌 이유는 뭘까요? 그 여자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길래 설득했죠. 난 아내만을 사랑한다. 뭐라고? 세상에, 이혼당하기 싫으니까 말하는 것 좀 봐.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잊었어? 서로 얼마나 사랑했었어? 사랑해? 내 돈은 사랑했겠지. 예, 두 분께서는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중매 결혼했어요. 네,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이 사람한테 반했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죠. 아,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아, 유행이고 뭐고 이러고 어떻게 살을 봐야 내가 지금. 그래도 훨 낫다. 어서 가자.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은 학원 강사라는데 별 볼일 없어. 이따 저녁 7시에 만나는 사람이 괜찮아. 그 사람 사업도 하고 능력도 있대. 아유, 능력은 나도 있어요. 인물은요? 아이고, 남자가 성격만 좋고 능력 있으면 되는 거야. 치, 남자가 성격만 좋은 뭐예요? 인물이 좀 쫙 받쳐줘야지. 너는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래? 아무튼 남자 별 볼 일이 없으면 오래 끌지 마.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맞선 봐서 뭐 한 시간 넘겨본 적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골병이지. 예, 너 이따 7시에 만나는 남자군 좀 잘해봐. 나도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좀 수거하게. 아이고, 아니, 눈은 폼을 달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다해요. 이 머리가 얼마짜린데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뭐요? 됐어요. 아유, 가요, 가! 가! 아, 나 참 무슨 호박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 호박이요? 야! 야! 호박이 날렸어, 너? 야! 야! 아니, 여자! 호박이라니! 정말. 아우, 성질 아주. 성질 좀 죽여라. 맞선 걸어 오면서 쌈박질이야. 여자 얼굴 가지고 멸시하는 저런 인간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혼쭐을 내야 된다고, 엄마. 아이고, 저도 입만 열면은 남자 인물 찾으면서. 아, 저기, 혹시 연숙이 아니니? 아, 나야 동수. 아니, 모르겠어. 아, 왜 우리 같은 동아리였잖아. 야, 서동수. 어머머, 웬일이니? 어쩐 일이야, 근데 여기. 이제 손을 좀 전화해.
그 어제 밥이랑 같이 먹자. 그래 알았어 얘. 어. 잘 가. 어. 아이고 대기업 다니는구만. 아이고, 저런 동창생이나 하나 붙잡지 사람 좋아 보이는구만. 아이고 엄마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아이고 그놈의 인물 인물 몰라요. 아유. 인사를 나누세요. 이쪽은 김윤호 씨고요. 정연순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아가씨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강남에서 영화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재테크도 얼마나 능한지 모아둔 재산이 꽤 된다죠? 아유, 별거 없어요. 저축 좀 있는 걸 가지고 뭘. 학원 강사시라고요? 어느 학원? 예, 영재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요? 아, 저기 과목은 뭔지? 아, 그 속세... 아,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쉬고 있다? 그렇군요. 이분은 인물이 너무 좋죠? 완전히 배우라니까요, 배우.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봐도 반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이 돼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인물 좋다고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숫기가 없는지 그저 집에서 책 아니면 영화나 보고. 애가 너무 순진해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오늘 영화나 하나 보시죠. 아우, 예. 오늘은 집에 일찍 오기로 했잖아. 아니, 저기 하필이면은 집에 무슨 일이 좀 있어서요. 아니 난 꼭 필요 없다면서요 엄마. 아, 바쁘시면 다음에 보면 되죠 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별로 바쁠 거 없는데. 예 그럼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가. 바쁘시다잖아.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 벌써 두 분이 필이 통하셨나봐요. 잘 됐어요. 이야 폭탄 폭탄 그런 폭탄이 없다. 그렇게 끔찍한데 영화 보자는 소리는 왜 했어? 야 접대 차원에서 한번 해본 소리지. 야 진짜 강력한 폭탄이더라니까. 에이 그래도 능력된다잖아. 벌써 아파트를 몇 채나 사뒀대더라.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한 동을 준다 그래도 그런 화상이랑 누가 살아요? 능력 있고 인물까지 본 듯한 아가씨가 미쳤어? 너한테 시집 오게. 사람이 겉보다는 속이야. 아 멀리 갈 것도 없이 니들 어? 인물만 번들어 했지 밥벌이는 제대로 하냐? 아빠는 괜히 우리 가지고 그래. 그래. 인물 하나 보고 시집 와서 이 애미 고생하는 거 봐라. 인물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